안녕하세요, 니나입니다. 저번에 큰 숫자 쉽고 빠르게 읽는 법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숫자 읽는 법 2탄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 컨텐츠를 준비하다 보니까 숫자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삶에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마다 읽는 법도 영어로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 숫자 컨텐츠를 조금 시리즈별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 이어 이두 번째 영상은 기수, 서수에 대해 배워볼 겁니다. 기수는 개수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1, 2, 3, 4, 1, 2, 3, 4과 같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여기까지가 1부터 10이고, 10에서부터 20 전까지 숫자를 알려드리면, 11과 12, 11, 12, 그 다음 13부터 20 바로 전, 19까지는 끝에 teen을 붙여요. teen. 13, 14, 15, 16, 17, 18, 19. 우리 성인 나이 전, 이 사춘기, 10대를 teenage 라고 하고, 사춘기 친구, 뭐, 10대 학생들을 teenager 라고 하잖아요. 그게 보통 13부터 19까지, 이제 teen 이 끝에 붙은 숫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13을 발음할 때는 이 발음을 좀 길게 해주셔야 돼요. 13, 14, 15, 17. 13, 14, 17. 이게 아니라 13, in. 이렇게 이. 길고 이 하듯이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9. 19 다음 20. 20은 20. 20. 20이긴 한데, 이제 빠르게 발음할 때는 20. 20. 자, 10 단위. 20, 30, 40, 50, 이렇게 10단위는 다 끝에 ty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 30, 40, 50, 60, 70, 80, 90. 그 다음 100은 100. 그 이후 이제 큰 숫자들은 제가 큰 숫자 읽기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다시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10단위에는 어, 끝에 ty를 붙이고 어, 중간 중간 20일, 22, 23, 24, 뭐 35, 46, 57뭐 이런 그 중간 중간 숫자는 10 단위를 먼저 말하고 그다음 어, 1자리 한 자리 숫자만 붙이시면 돼요. 2 1, 2 2, 2 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이렇게 쭉쭉쭉 10단위 플러스 그 뒤에 숫자만 붙여서 읽으면 끝입니다. 자 다음 서수로 넘어가기 전에 발음 하나만 짚고 갈게요. 아까 13에서 19까지 끝에 이제 t e 이라고 붙이는 숫자와 10단위 20, 30, 40, 50 끝에 ty를 붙이는 숫자 발음. 듣는 것도 헷갈리고 말할 때 발음도 잘 구분해서 안 된다 하시는 분 많죠. 틴이 붙은 숫자들은 틴을 길게 길게 강조해서 발음해주시면 돼요. 이 e, 이가 두개 붙은 long e 사운드거든요. 긴 e 발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e가 아닌 ee ee e. 그래서 더 길어요. 그냥 thirteen fourteen fifteen 이 아니라 t 틴 n t i n 보다 더 입을 벌 가로로 벌리고 길게 teen, t e e 13, 14, 15첫 음절 말고 뒤음정뒤음정 t e 을더 강조해서 발음을 합니다. 이게 뭐뭔 차이겠어? 하지만 이 조금만 발음 하나의 차이가 상대로 하여금 바로 쉽게 알아듣냐 아니면 헷갈리게 들리게 하냐의 차이를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알아놓으면 상대가 말할 때도 이게 t e 인지 T라고 했는지, 이게 쉽게, 차이를 쉽게 알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T는 이제 발음을 길게 강조해서, 다음 Ty 발음, 10단이 뭐 20, 30, 40, 50, 뭐 쭉쭉쭉 해서 90까지, 20, 30, 40, 50, 60, 이렇게 Ty로 끝나는데, 여기서 끝에 Ty도 아까 T인과 같이, 어, 긴이 발음이긴 해요. 하지만 E가 두개 붙은 것처럼 강조하거나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뭐 long e 사운드고 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10 단위 숫자는 첫 음절을 강조하며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teen 발음에선 뒤에 teen 뒤 음정을 강조했다면 13, 14, 15, 16. 지금 반대로 앞 음절에 힘을 주고 강조해서 30, 40, 50, 60, 70, 80 90. 거의 ty는 스르륵 따라오듯 발음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팁이 더 나옵니다. 강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t 사운드가 세게 발음되지 않아요. 우선 들어보세요. 30, 40, 50, 60, 70, 90. 그쵸? 30, 40, 50, 60. 이렇게 t가 완전하게 들리지 않고 끝에 따라오며 발음하다 보니 앞에 발음과 어우러지고 블렌딩이 되면서 무디게 발음이 됩니다. 앞을 세게 강조하고 뒤를 그냥 따라붙이면 자연스럽게 이런 발음들이 나와요. 자, 이것도 아무리 발음을 뭐잘 한다고 해도 대화 중간에 빨리빨리 막 말하면서 넘어가게 되면 원어민들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혹은 더 정확히 하려고 되묻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돈에서 14-55, 40-55. 보세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저머니, it's 14-55, it's 40-55. 이렇게 얘기하면, 55는 알겠는데, 그 앞에가 14인지, 40인지, 헷갈릴 수 있죠. 빨리 말하면. 그쵸? 그래도, 물론, 뭐, 저도 구분되어 들리고, 원어민들도 이제 구분해서 들을 수 있고, 구분해서 말할 수 있죠. 빨리 말을 한다 해도 14에선 틴 부분, 뒷 음정을 길게 하고 말하고 이제 40에선 앞을 세게 강조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미세해도 구분이 가능해요. It's 1455. It's 4055. 이렇게 말을 하진 않죠. 그래도 It's 1455. It's 4055.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도 원어민 중에서도 헷갈리게 발음을 하는 사람이 분명 있고 어 그리고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헷갈리면 14 or 40 이렇게 대묻기도 해요. 자 그럼 다음 서수로 넘어가 볼게요. 서수는 아까 기수, 개수를 세는 게 아닌 순서를 세는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같은 말이 서수입니다. 한국에도 기수와 서수를 나타내는 말이 다르듯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서수. 첫 번째는 first. 두 번째는 second. 세 번째는 third. 이 셋만 빼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대부분 처음에 이제 앞에 기수를 그대로 쓰고 뒤에 끝에 "th"를 붙입니다. 그럼 이게 서수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first, second, third 다음에 네 번째부터 시작됩니다. fourth, fourth, fifth, sixth, seventh, eighth, ninth, tenth, eleventh, twelfth, thirteenth, fourteenth, fifteenth, sixteenth 이렇게 쭉쭉쭉쭉 가시면 돼요. 5th나 9th, 12th, 이런 식으로 발음상 생략되는 알파벳이 있거나 달라지는 알파벳이 있는 거 외에는 말이죠. 그러다 이제 10단위, 20, 3 0 40, 이렇게 10단위가 오면 20, 20에 또 th를 끝에 붙여야 되는데, 그냥 20하고 th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y를 i2로 고치고, 그 다음에 th를 붙이면 돼요. 30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0하고, 그 다음에 그냥 th를 붙인 게 아니라, y를 i2로 고치고, 그 다음에 th를 붙여서 30th. 40도 똑같이 40th가 아니라 40th. 그렇다면, 21번째는 뭐라고 할까요? 기수로 했을 때 우선 21이죠. 그럼 21th? 21th?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알려드렸던 서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세개 뭐라고 했죠? First, second, third. 이것만 예외로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twenty oneth, 21th, twenty oneth가 아니라 twenty first. 그렇다면 2 2 번째, 2 2 번째는 twenty two th가 아니라 아까 이 뭐였죠? Second, twenty second. 이게 2 2 번째가 됩니다. 그렇다면 23번째, 23번째는 23rd, 2 23. 3그 다음부터 똑같이 이제 th가 옵니다. 24th, 25th, 26th, 27th, 28th, 29th, 30th. 31st, 32nd, 33rd, 34th, 35th, 쭉쭉쭉. 자 100도 100th, 1000도 1000th. 만도 10,000 이렇게 TH만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서 또 발음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10단위 서수 그러니까 20번째, 30번째, 40번째 20, 30, 40, 50 이렇게 쭉쭉 다 TH를 붙일 땐 아까 제가 말했듯이 Y 대신에 I로 바꾸고 아까 기수 설명드릴 때 10단위 발음 앞 음절을 강조하며 발음하라고 했어요. 20, 30, 40 그래서 뒤에 TY는 그냥 따라오는 듯 이제 툭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서술을 말할 때는 그냥 이제 TY로 끝나는 게 아니라 i e t h 음절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특히 IE 발음은 긴 E 발음이기 때문에 뒤 음절이 더 강조됩니다. 아까 13, 14 했던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발음만으로 보면 20는 똑같이 파던 대로 발음을 하고 IS에서 한번더 강조 20th가 아닌, 20th, 20th가 아닌, 20th 20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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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th, 40th, 50th, 60th, 70th, 80th, 90th. 다음으론 분수, fractions, 소수, decimals. 읽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실생활에서도 물론 쓰이지만, 어, 학교 다니면서 수학 과목 들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이거 읽을 때, 5분의 3 이렇게 읽잖아요. 분모를 읽고 그다음 분자, 그쵸? 5분의 3, 5개 중 3개, 분모 5개 중 분자 3개라는 뜻이잖아요. 영어에서는 반대예요. 분자부터 읽고 그후 분모를 읽습니다. 3 over 5, 3 over 5 이렇게도 읽고요. 혹은 3 out of 5, 3 out of 5, 3이 over, 위에 있다. 어디 위에? five. 그래서 위에 있는 걸, 즉, 분수를 먼저 말하고, over, 분모. 분모 위에. 분모가 여기서 5죠 over, five. three, over, five. out of 표현도 마찬가지로, out of, 뭐. 이렇게 하면, 뭐, 뭐 중에 라는 뜻이에요. 분자, out of, 분모. 이렇게 표현하는데, 분모 이제 몇 중에 분자 몇.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three, out of 5. 세 개가 3이 있다. out of 5. 다섯 개 중에 다개 중에 3 개가 있다. 3 out of 5. 그다음 우리 이제 기수 서수 배웠잖아요. 이거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왔습니다. 분수 표현법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자, 분자는 기수로 읽고 분모는 서수로 읽으면 끝이에요. 아까 이것도 3 fifth. 분자 기수로 분모 서수로. 3 fifth. 이거는 2 fifth. 1 sixth. 1 third 3은 third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쓸 때는 분자 분모 사이에 이렇게 하이픈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분모가 2나 4일 때는 half, quarter를 써서 2분의 1은 a half 그 다음에 4분의 1은 a quarter 그 다음에 4분의 3은 three quarter 이런 식으로 읽어줍니다 분자가 1일 땐 1도 쓸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half나 quarter를 써줄 때는 어 를 써줘요. 원과 어 같은 의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법 적인가 잠깐 얘기해 보자면 분자가 한개 이상 복수일 경우에는 분모 서수를 적을 때 s를 추가해야 되는 게 맞아요. 5분의 2를 two fifths. 2 fifths. 4분의 3 3 h fourths. 혹은 아까처럼 3 h quarters. 8분의 6은 6 i eighths. 이렇게 다 분자들이 한개 이상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분모에 s를 붙이기. 그런데 사실상 대화하면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발음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1과 5분의 1 이런 대분수 있잖아요. 자연수랑 분수가 합쳐진 거 수학할 때 많이 보죠. 읽는 방법은 자연수 말하고 and 그 다음에 분수 이렇게 읽으면 돼요. 1 and 1 n f i f t h 4와 3분의 2는 four And two-thirds.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수 읽는 법이요. 이 소수 읽는 법은 분수보다 훨씬 훨씬 쉬워요. 한글로 읽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 1.75다. 그럼 1.75 이렇게 읽듯이 소수점 전에 오는 숫자는 기수를 읽듯이 똑같이 읽고요. 그후 점, 포인트라고 말하고 소수점 뒤로 오는 숫자들은 아무리 길어도 숫자를 따로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따로 읽어줍니다. One point seven five. 75가 아니라 75. 1.75. 한글에서 똑같죠? 1.75. 1.75라고 안 하잖아요. 자, 23.865다. 그러면 23.865. 자, 그러면 우리 기념으로 파이 한번 읽어볼까요? <웃음> 장난이에요. <웃음> 자, 오늘은 이렇게 지난 큰 숫자 쉽게 읽는 법에 이어서 어, 다른 숫자 읽는 법들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자, 오늘은 기수, 서수랑, 그 다음에 분수, 그 다음에 소수까지 읽는 법을 배웠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연도 읽는 법과 날짜 읽는 법, 그리고 전화번호, 방번호, 뭐 그런 거 읽는 법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